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네 문제 정도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까요? 아파트고 신도 하이네트라는 데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차영석이 채무자고 홍 기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소재지는 노원구 하계동에 있고요. 중앙공급식 난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면적이 대지 지분이 15.57 이렇게 돼 있고요. 별 말이 없으면 이건 대지권이 소유권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지권의 종류가 뭔지. 대부분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게 소유권인데 이 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은 35.28제곱미터 14평형이네요. 방 3개고요. 그 다음에 98년에 준공이 됐다. 15층 건물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근저당, 등기부에 근저당이 3개 있고 임차 관계 보니까 임차인은 조건창이라는 사람 하나인데 거기 밑에 보니까 체류지 변경 신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럼 우리나라 애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외국인이라는 얘기야, 외국인. 근데 이름이 조건청이야. 조선족스럽네요. 조선족 내지는 조선족 내지는 뭐랄까 고려인? 이 정도 되겠네. 하여튼 외국인이에요, 현재 외국인. 자, 그러면 제가 주택임대차법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얘기. 주택임대차법이 어떤 것에 적용되느냐, 물적 대상,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인적 대상, 이렇게 했을 때 물건은 실제로 공부상에 뭐라고 써져 있거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자,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주택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받는다. 무허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미등기 건축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외국인도 보호받느냐, 즉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대상. 일단 대한민국 국민은 보호를 받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벌들, 대기업 회장님들도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그건 좀 불공평 같은데. 그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느냐 얘기죠. 법인. 법인. 법인은요, 우리가 그 LH 공사나 이런 애들은 임대 사업을 하는데 임대 사업을 지들이 임대인이 돼서 하는 경우에도 그 임차인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통 중소기업 법인들이 자기 직원들 숙소를 쓰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도 인정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보호받느냐 이 얘기죠. 자, 여기서 보호받으려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밀입국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들어올 때 뭐예요?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받는다고 그랬어요.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체류지 신고 또는 체류지 변경 신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하면 주민등록으로 인정해준다 이 얘기예요. 주민등록에 전입에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받는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보호받는다. 그러면 거기 2007년 10월 17일 날 뭘 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전입신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요건 갖췄으니까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대로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건 임차인이 한 명이니까 따로 써볼 필요 없이 바로 볼게요. 일단 어쨌든 말소 기준 등기부터 찾아야 되겠죠? 응? 등기부상의 권리에 보니까 말소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근저당 98년 12월 26일자 주택은행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찾았으니까 임차인 분석합니다. 보증금 9천만 원이고요. 2007년 10월 17일 날 전입한 거네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했네요. 우선 변제권 있죠? 확정일자 있으니까.
배당 요구했으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 면제 안 되고요. 대항력 없고요. 대항력 없죠? 자, 혹시나 거기 앞에 2천만 원 날려버리면, 근저당 2천만 원 날려버리면 그 뒤에 또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1억 2천짜리까지 있네. 난리나 많아네요. 그렇죠? 이 사람 어차피 대항력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한번 늘어나 볼까요? 근저당 98년 12월 26일이 등기부에서는 제일 빨라. 임차인 중인 조건창이 2007년 10월 17일. 자, 우선 변제권은 이 날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2008년 4월 30일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한참 늦죠? 제일 끝에 있는 근저당보다 늦네. 그럼 등기부 순서대로 1등, 2등, 3등 되고 조건창이 몇 등? 4등. 맞아요? 그러면 이거 1억 4천만 원 써내면 거기 3등쯤 가면 근저당 신도하이네 가면 없어지겠네요. 남아요? 거기까지가 1억 8천이 1억 6천이네. 1억 6천. 1억 4천 써내면 1억 6천. 그러고도 모자라네. 그럼 조건창이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네요, 결론. 그렇죠? 자, 그럼 9천만 원 책임진다 안 진다?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죠? 근데 이 조선적이 좀 무서워요. 조선적이 좀 무서워. 아, 요즘 보면 심지어는 인터넷상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해가지고 막 쫓아내야 된다 막 이런 분들 나오시던데. 이제 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한참 개발될 때 다른 나라 가서, 근데 모르겠어요. 언론 자체가 보도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그닥 큰 문제를 일으킨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이 녀석들은 들어와서 그냥 맨 말썽 부리고 이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들로 확보하다가 가신 분들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일제 그 대항 안 하고 협조해가지고 가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게 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순혈주의는 아닌데, 순혈은 아닌데 뭐 이제 역사적으로 뭐 그 우리 어려서부터 배웠던 역사책 속에도 보면 뭐 반만 년 역사 속에 990번인가 무슨 침략을 받았고도 버텨온 나라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겠는데, 990번 전쟁 나는 동안에 뭔 일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애국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전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성인 학생 때 일본 사람들 보면 어릴 때부터 교육받을 때 일본 그림으로 봤을 때 좀 나쁘게 보이잖아요. 뭐 차차고 이제 네. 우리나라 잘 사니까 외국에서 이제 많이 오잖아요. 네. 차차는 우리나라가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차별. 차별? 착취. 착취? 네.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불러들여서 가서 보는데 걔네들은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진짜 대우를 해주더라고. 약간 인간적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용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건데 일본 사람은 그런 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뭐 어쨌거나 착취는 우리도 하면 안 되고 누구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모든 제국주의의 역사는 다 착취의 역사니 뭐 할 말은 다 있죠. 아,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경미 시간에 역사 얘기까지 하니까. 우리 역사는 역사고 이제 이 나라가 안 망해야 돼. 일단 우리나라가 안 망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자본주의가 허락한 한도 내에선 열심히 또 수익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8번 그렇고요. 제가 뭐 조선적이 좀 무섭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조선족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민족 감정을 뭐 저기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없다 그러면은
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도움을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누가 알려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누가 아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그렇게 안전하게 저기를 받고 그런 거지. 그렇죠. 월세로 사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이게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요즘 이제 우리나라 원래 전세가 대세였잖아요. 월세는 안 살려고 그렇고 다들.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지금 월세로 지금 거의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 그러면서 이제 월세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전세보다 좀 그렇지 않냐. 전세를 보증금 그거 한꺼번에 다 날릴 수도 있지 않냐. 하지만 월세 그거 해봐야 뭐 날려봐야 얼마 되느냐. 그리고 뭐 하면 그 기간 동안 살면 되지 않느냐. 어? 이렇게 논리가 되는데.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그 전세권인 등기하는 전세권도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예요. 물권 자체도. 그래서 물권은요, 그 나라 고유의 특색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 보증금을 그냥 전세화 시켜가지고 보증금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번 때 말씀하실 때. 예, 예. 단전세든 월세든 간에 어쨌든 주택에 있어서 보증금에 보호대상은. 그 보증금만. 보증금만 보는 거예요. 예. 상가 건물에서는 월세를 우리가 환산해서 적용해가지고 뭐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주택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해요. 그냥 보증금만 딸랑 놓고 최우선 변제 이런 것도 계산하고요. 상가주택. 예, 상가주택. 주택. 네. 상가주택. 여기는 상가, 요건 주택. 아니요. 그 안에 1층에. 1층은 상가, 2층. 아니 그러니까 뭐 1층이든 2층이든 안에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 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요 주택 부분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가요. 동 같은 층에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1층 안에서 1층 네. 10평에서 상가가 있고 네. 그 10평 안에 주거지역으로 쓰는 사람.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체를 주거용으로 갈 수도 있고요. 프로테이지 그 프로테이지가 정확히 몇 프로 이렇게는 안 해요. 판례가 상당하냐 안 하냐 이런 표현을 써요. 주거 공간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예, 50%다 51%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역할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상당하냐 안 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좀 애매한 표현이죠. 애매한 표현. 그럼 기본적으로는 상가 임대차에 적용을 받고. 예, 예. 문제는 그런 판례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을 때예요. 그게 없을 때 상가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보호받으려고 주거라고 우긴 거야. 상관이 없는 거네요. 거의 상관이 없죠 지금.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8번 봤고요. 9번 볼까요? 9번. 자, 주택이고요.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고요. 박상민이 채무자 겸 소유자네요. 가수 아니에요? 박상민이 가수. 우리나라도 연예인들 보면은 부동산 부자들 많죠? 그렇죠?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많다고 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그 청담동이나 뭐 이런 데 강남에 가 보면 빌딩들 있죠. 그 이제 상가 건물 빌딩들인데 뭐 4층짜리, 5층짜리 이렇습니다. 근데 보면 그 월세 수입 나오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대. 그럼 거기서 월세가 내가 상가 건물에 들어간 돈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적정한 거예요? 10%? 1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자 대비 몇 프로 정도를 보통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7%? 그렇죠? 15%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이제 개인 기호들인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러면 강남에 있는 그 빌딩들은요. 1%, 2%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월세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빌딩들을 좀 어떻게 좀 매입을 팔아보려고 누가 그 물건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손잡고 이제 한번 해보는데 물건들 전부 보면은 수익률이 안 나와. 1%, 2%, 잘 나오면 3%. 이걸 누가 사겠느냐 이 얘기지. 이러느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에 3%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저기 하면 막 이것저것 귀찮은데 지금 그리고 귀찮은 일을 하면서 겨우 2% 3% 나오는 거 이게 누가 하겠느냐 이게지.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통용되던 얘기가 그거예요. 월세는 월세고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올라간다 이게 가격이. 그렇죠. 이 가격이 올라간대. 자본 자체에 이득이 있다 이 얘기예요.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이 올라간다. 그 매달 나온 어떤 현금 흐름 둘째 치고 이게 강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수익률을 상회할 정도다. 이러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다.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전까지 초반까지는 가능해요. 많이 올랐어. 올라주니까 월세 그렇게 받고 있어도 나중에 팔았을 때 전체적으로 수익을 보면 한참 나오는 거야. 뭐 두 배 가까이 되고 막 이러게 보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거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의 오를 만큼 다 오른 것 같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데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들 내놓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또 잘 알고 잘 사던 사람들은 이걸 또 사요. 근데 대부분 이제 돈 어떻게 목돈이 생겼어. 그런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동산이 그런 것 같아요. 오른 것도 다 올랐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도 그전에도 자기가 안 사면 계속 올라. 사면 안 올라. 아니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시원해. 그 저 부동산이 올라간 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올랐지만 홍콩이나 뭐 이런 데 영국 이런 데는 땅땅으로 올랐더라고. 300%. 거기는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만 거의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부동산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게 신기하지. 정부가 그만큼 부양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홍콩이나 이쪽은요, 국제적인 도시고, 거기는 외국의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을 유치해 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빌딩 하나라도 가지려면 외국에서 그러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제주도에 저기 옆에 있는 그 저기 깨갱이들만 와가지고 그냥 그 물 흐려놓고 말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 아 또 그 나라를 비하하는 거 안 되는 그 와서 그냥 저기를 해놓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참 좋아합니다. 빨리 은퇴 자금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즘 같아서는 가고 싶지가 않아. 응? 요즘 같아서는.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이 가라앉는다 그래가지고 부산 이쪽 있잖아요. 이쪽 때 일본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 박사한 거야. 다이네들. 피신한 거야. 근데 일본의 자금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저기 사채 시장에 있는 뭐 이런 자금들은 대부분 다 일본 계통이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노무라인가 뭔가 증권인가 뭔가 이런 쪽 애들이 돈 많이 가지고 들어왔던데 그래가지고 아 그 명동의 사채 시장도 거의 걔들이 장악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명동의 사채시장. 그 사채는 내가 안 써봤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부동산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위험해? 아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건 뭐 무슨고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 존재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 후손이 없어. 응? 둘이 만나서 어떻게 돼? 하나 나오고 있어. 하나도 겨우 나와. 어? 적어도 둘이 만나서 둘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유지가 되는데 하나로 가고 있다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 응? 아직도 애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지, 지금. 참. 그렇죠. 세 명, 네 명에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응? 우리 나중에 저기 뭐 미국에 그 인디안들 있잖아요. 개들 꼴날 수도 있어요. 인디안들. 거의 말려 죽었잖아, 지금. 그렇죠? 중국으로 치면 이제 소수민족 되는 거야, 우리는. 응? 김무성이 얘기했잖아요. 조선족 들어와야 한다고. 뭐 그 사람은 뭐 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게 하고 싶은 얘기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고 응?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개인적으로다가 어쨌든 늘려야 돼. 응? 제가 원래 평소 지론이 응? 국력은 쪽수다. 응? 인구다 인구. 중국 봐요. 어? 뭐 걔들이 이제 나름대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기 하지만 워낙 바탕이 사람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얘를 무시를 못했잖아. 그렇죠? 물론 저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지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까불던 놈들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어떤 사람이 집을 한 다섯 채 이상 사가지고 임대업을 한번 세제 혜택이 주는 게. 네, 예, 예. 근데 요즘 그게 약간 유명무실해졌잖아. 세제가 달라지면서. 근데 그, 아직도 19세까지는 또 교육적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안 되잖아요. 19세까지 할 때는. 제가 그 법을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임대 사업은요, 일정한 혜택은 좀 있어요, 그래도. 예, 있어요. 아직. 거기서 제가 여쭤보려는 게 그 임대 사업이 지금 국내에 있는 주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임대 주택 가지고 임대 사업 하는 거 그거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어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저기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거 위한 법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이죠. 외국에서 하려면 외국에 그 법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그쪽에 이제 법을 따라야죠. 우리 식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쪽 거기는 그쪽 법에도 따라야 돼요. 자, 9번 봅니다. 9번. 박상민이 가수가 아니죠.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이고요. 그다음 면적을 보니까 대지가 있고 건물 3층까지 지층 포함, 그러니까 제시의 건물 포함돼 있고요. 이 제시의 건물이 다용도실과 베란다라고 돼 있네요. 결론적으로 여기 다 포함된다는 얘기고 97년에 준공됐고요. 등기부상 권리가 근저당 두 개, 가압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하나, 둘, 셋 있죠? 셋.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뭐. 낙찰계획 금액을 앞에서 썼던 거는 그냥 생각하니까 저기 하니까 근거를 한번 두고 하자는 거고. 자, 요거 이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볼까요? 말소 기준부터 찾아야죠. 2007년 10월 28일 2억 8,800만 원. 여러분들 저기 요즘 들어서 억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예. 제 덕분에. 응? 여러분들이 억 소리를 최근에 아주 강도 높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몇억 그렇죠? 이 부동산 쪽으로 뭘 하게 되면 억은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주머니에 돈만 원이 없어, 씨. 답답해. 자, 근저당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말소 기준 찾았으면 이제 바로 임차인 분석하죠. 누구? 박정인. 자, 보증금 얼마? 1,200. 그 다음에 전입일이 언제예요? 2007년 9월 13일. 박정일자가 언제예요? 같은 날이네요? 예? 네? 같은 날 아니에요? 같은 날 받았죠, 일단.
배당요구 했어요? 표시가 없네요. 배당요구 안 했고. 그 다음 누구? 김재훈. 보증금 얼마? 1억. 아, 공 하나 또 빠뜨릴 뻔했어. 전입신고 언제? 2007년 9월 30. 확정일자 언제? 2007년도 10월 10일. 10월 10일. 배당 요구 했나요? 네. 이 사람은 했네. 네. 그 다음에 유청재. 보증금 얼마? 1억 4,500. 전입신고 언제? 07년 10월 20일. 여기도 전부 이렇게 써있다. 07년. 그 다음에 확정일자 언제? 같은 날 10월 20일. 받았어요. 배당 요구 했어요? 유청재 배당 요구 했어요?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뭘 분석해봐요? 대항력 있는지, 우선 변제권 행사했는지, 최우선 변제권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자, 대항력 먼저 해봅니다. 뭐하고 뭘 비교하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합니다. 2007년 10월 28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죠? 늦은 사람 있어요? 예? 없죠? 전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있죠? 행사 여부. 대당 요구 안 했죠? 얘는 없고. 얘하고 얘는. 순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얘기. 자, 최우선 변제. 여기 보증금 1200짜리 있네. 그러면 안양시죠? 안양시면 3000만원 이하에 1200만원. 과밀 억제권력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이하인가요? 4000만원 이어야 되죠? 2007년이니까. 2007년이죠? 2007년, 요거. 말소 기준 듣기가. 최초의 담보물건 2007년. 그러니까 4000만원 이하. 예? 그럼 누구? 박정인이 4000만원 이하면 얼마? 1600만원 최우선 변제. 배당 요구 했어요? 안 했죠? 없어요. 배당 요구 안 했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김재훈하고 유청재는 해당 사항이 없죠? 최우선 변제 없어요. 아예 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요. 보증금 소액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등기 순서, 아니, 배당 순서대로 한번 늘어나 볼까요? 자, 비용 무시하고, 최우선 변제 없잖아. 배당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배당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1등 등기는 얘가 제일 빠르고, 임차인 중에 누가 빨라요? 배당 요구 안 한 애는 빼고 봅니다. 그렇죠? 얘는 빼고 둘 중에 김재훈이 10월 10일이죠? 10월 11일. 11일이에요? 10이에요, 11일이에요? 대학력 언제 발생했어요? 11일 0시. 아니지. 전입했으니까 9월 30일, 10월 1일 날 대학력 발생했죠? 10월 1일 날 대학력 발생했죠? 그 상황에서 확정일자 받았잖아. 확정일자는 다음 날이란 말 안 하잖아요. 얘가 발생했으니까. 그럼 바로. 그래서 10월? 10월 10. 맞죠? 10월 10.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얘가 빠르죠? 그러면 누가 1등?
김재원. 재원. 2등. 김재원 얼마? 1억. 한 푼도 받은 거 없죠, 지금? 그 1억 다 들어가고. 자, 2등은 누가 들어갈까요? 임찬 중에 유청자 하나 남았죠? 네. 등기부엔 저거 28일. 누가 빨라? 유청재가 빠르네요. 얘는 언제예요? 우선 변제권 발생일이. 10월 21일. 21일 0시. 21일 0시. 요게 지금 대항력이 언제 발생했어요? 21일 0시죠. 요놈이 발생해야 저놈도 힘을 받죠. 그래서 21일 0시. 그래서 누구? 유청재. 얼마? 1억 4천 5백. 그다음 박정인의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있는데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서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다 나왔고 등기부에 나와 내용이 나와야겠죠. 맨 위에 거 근저당 얼마? 2억 8천 800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저당 순서 아니 등기부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요. 누구 있어? 또 근저당 있네. 새마을금고 4,800. 그다음에 가압류 있죠? 가압류가 다섯 번째. 가압류 얼마? 2억 7,378만 원. 가압류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최저가가 3억 6천이죠? 그죠? 네. 3억 6천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한 4억 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가나요? 3번까지 가죠. 3번까지 가죠? 요거 하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저걸 쓴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대항력 있는 애들을 인수해야 되죠? 네. 셋 다 있죠? 네. 자, 이 중에 돈 다 받은 애는 빼야지. 누구 빼? 김재훈. 또? 둘 빠지고 누구 남아? 박정희는 저 순서에도 못 들어갔죠, 지금? 이걸 안 하는 바람에. 그렇죠? 뭐가? 근저당권이랑 왜 나눠요? 절반 안 나눠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만족할 때까지 다 가져가죠. 얘들은 최우선 변제권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선 변제권자로 배당받고요. 자, 그러면 지금 김재훈하고 유정재는 다 받았고 누가 못 받았어? 박정인. 얘 보증 얼마? 1200원 어떻게? 별도로 인수 부담한다. 자, 여기 임차인들은 전부 친화적이겠네. 다 봤잖아. 얘는 내가 내주잖아. 잘 보여야지 나한테. 그렇죠? 그러면 4억 쓰면 4억 1200에 받는 꼴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만 생각하느냐 이거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좀 더 아껴본다고 예를 들어서 요거 얼마예요? 2억 4500이야. 요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야. 내가 낙찰대금을 안 내도 내가 내줘야 돼. 얘들 못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최저가가 아까 3억 6천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3억 7천 딱 썼어. 3억 7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 3억 7천 끊어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무상으로 쓸 때 금액 쓸 때는요.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안 써요. 왜냐면 딱딱 끊어지게 쓰다 보면 같은 동률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끝자리에 이제 8만 원, 2만 원 뭐 이딴 거 붙이는 거야. 끝에 그 숫자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 꼭 그 숫자만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 7천대로 썼어. 그럼 얘한테도 조금 가잖아. 가죠? 2억 4천 5백 빼고 나머지. 그리고 얘들은 다 받았으니까 됐고 3억 7천에다가 1200 더하면은 3억 8천 2백. 좀 더 아껴보면 3억 8천 2백까지 써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등기에서 저 등기 신청 경매 신청을? 돈 하나도 못 받는데.
아, 우리 이 근저당권자요? 네. 얘가? 돈 못 받잖아요. 아니, 제가 그 3억 7천 쓰면 조금 받는다고. 조금 받는데 그거 하겠지, 은행에서. 아우, 그 은행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우리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은데 경매 신청을 얘들 해요. 저 부실 채권 있는 건 이런 거 다 정리하기 위해서 얘들 장부 정리해야 돼. 그래서 자산 이 자체를 뭐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비율이 있는데 그걸 맞춰줘야 돼 얘들이. 예, 그래서 자기 건전 자산인지 뭔지 하여튼 자기 자본 뭐 이런 것들을 비율을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거 턴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거예요. NPL. 예? 채권을 팔아치워서 헐값에. 예? 헐값에 팔아치우면 그 채권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는 거. 근데 저희 이제 무이익 금지 원칙이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근저당 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누구요? 이 소송 근거를. 네. 경매를 취하나요? 네. 경매 취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한 자가. 아까처럼 이제 받을 게 얼마 없다 그러면 경매 취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취하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또 대당 금액이 좀 많아질 수 있고.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취하는 할 수 있어요, 취하. 예? 네? 낙찰이 돼버리면 취하가 안 돼. 그럼 낙찰자 동의를 받아야죠. 네. 낙찰까지 받았는데 취하면 어떻게? 은행에서 근저당할 때 임차 관계를 좀 따져보고. 예. 그런 게 다 대항력 뭐야 그거 따져봐서 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요. 이런 경우에 네. 대항력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따져 보는데요. 이 중요한 건 은행도 사기를 당해요. 은행도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여기 임차인 지금 김재윤이나 유청재가 있다라는 걸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파악을 했으면 이 돈이 감정 평가에 얘들 할 거예요. 그러면 얘들 보증금하고 자기들이 빌려줄 돈이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을 넘지 않게끔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집이 5억짜리야. 앞에 임차인이 지금 들어가 있대. 보증금 2억이래. 거기다 지금 내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려고 그래요. 5억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매매가래. 그럼 여러분들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이 2억에 보증금 들어가 있어 지금. 그렇죠. 이거 경매 들어가면 임차인이 1등이고 내가 2등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5억 빌려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5억이라도 다 받을 수 있다면 매매가로. 그러면 이게 최대 한도가 되는 거야, 대출금에. 그러면 3억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건 다 계산해보고 빌려주는 거야, 은행에서는. 3억에서 돈을 예, 그런데 이 정작 돈을 빌리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되도록이면 많이 빌리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이 자기 집에 지금 2억 들어와 있어. 이거 담보 가져가면 당연히 뻔히 3억밖에 안 나와 대출이. 얘는 한 10억 정도 필요해. 이게 5억짜리래. 얘한테 보증금 2억 받은 건 둘째 치고 이 5억 이거 다 받았으면 좋겠어 대출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임차인을 보증금 줘서 내보내면 되잖아.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임차인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을 꼬십니다. 임차인 아니라고 해달라고. 그렇죠? 많았어요 이런 일이. 그럼 임차인이 아니다. 임차인이 아닌데 뭐하러 여기 사냐? 아 잠시 들렀다. 그러면 임차인이 아닌 걸로 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5억짜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직원들 나와가지고 얘들 탐문합니다. 대출 나가기 전에 확인 나오죠? 그렇죠? 나와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임차인 아니다. 그러면 얘들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서류 이렇게 떼와. 저기 전입돼 있지 않냐? 아 그거 저기 그 가짜로 그냥 잠시 해놓은 거다. 뭐 이거 필요 학교 때문에 필요해서 뭐 대도하는 소리해. 그러면 이 은행 직원 그냥 집에 가 그냥 아 그래요 하고 그럼 가면 안 돼. 나중에 이거 사고 터집니다. 그러면 그 조사 나왔던 은행 직원 작살나요. 과실로. 인사 고과에도 반영되고 안 잘리면 다행이야. 그래서 이럴 때 대개 보면 각서 받아가요. 임차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뭔 일이 생겨도 절대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써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걸 진짜 쓰면 얘가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 집은 꼭 뭔 일이 생겨. 꼭 경매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판례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가서 왜? 전입신고하고 다 돼 있거든, 확정일자하고. 말로만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각서 써달라고 해서 그걸 각서까지 써서 내줬어. 그래놓고 경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이쿠야, 큰일 났네. 그래서 뭐 했겠어요? 배당 요구하는 거야, 지금. 그 정상적으로 그런 각서 안 썼으면 딱딱 앞에 들어가서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이의신청 들어갑니다. 배당 이의신청. 얘는 빼주세요. 얘는 저한테 임차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 증거 가져와봐 그러잖아. 각서 딱. 지 손으로 썼어요, 이거. 그러면 이때 이제 적용되는 원칙이 영미복귀 쪽에서 얘기하면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우리 측으로 얘기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 앞에 말을 뒤집지 마라. 앞에 한 말을 뒤집지 마라. 모순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든가 또는 금반원 원칙의 위배로 인해서 권리 행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임차인.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집 주인이 능력이 워낙 좋아. 그래가지고 은행 지점장하고 아주 친해. 동창이야. 동창? 아니 혈육이야. 혈육은 좀 그렇고 동창이야.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는 대출해줄 때 다 심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충 해보고 그냥 사인하고 이렇게 안 해야 돼 원래 은행은. 근데 그런 걸 강요해가지고 대출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하여튼 은행이 지점장이나 뭐 해가지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에 돈 맡긴 사람들은 아주 괴로워지는 겁니다. 벌써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사건 터졌잖아요. 파산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금 한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자기 사돈에 8천만 알려가지고 지들 돈만 싹 빼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금자 뭐 보호법은 5천만 원까지 최대한 해준다며 망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한 은행당 얼마까지 입금을 해야 돼? 5천만 원. 4,999만. 자, 이 모든 고민은 돈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만한 고민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이 생길 거기 때문에 미리 고민해 놓는 거야. 아시겠죠? 앞으로 목돈 생겼을 때 한 군데다 그냥 때려박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주식은 안 해보셔서 이런 명언 알잖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쵸?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돼? 이게 넘어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쵸? 삶은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아도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